오늘은 세계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6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전국에서 치료시설과 여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계실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 어머니를 1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이모 씨. 항상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하다 보니 마음 놓고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시간에 메인다는가. 엄마가 어머니 오실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거 못하고 집을 비울 수가 없어 한시도. 노인 인구가 많은 광주 전남의 치매 환자는 6만 5천여 명.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 대책을 반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의 실정은 열악합니다. 서울만 25곳, 대구 4곳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치매 안심센터가 47곳이 설치돼 있는 반면 광주 전남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시립 치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55개소의 요양병원에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치매 환자 가족들은 새 정부의 치매 정책이 구호가 아닌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실제로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